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외국에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우리 같은 가정에서도 떡은 먹고 싶은데 안간이 근처에 없거나 많이 하고 싶진 않는데 조금만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수작업 떡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생살을 갈았습니다. 이게 불린 살 아니고요. 완전 생살이거든요. 불린 살은 이렇게 갈면은 이런 믹서기에 갈면은 이렇게 안 돌아가요. 뻑뻑하게 붙어가지고 안 돌아가는데 이건 완전히 생살인데요. 또 생살은 믹서기에 이렇게 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잘 안 갈려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갈렸냐면 사래기라는 거 아시죠? 그나마 이 정도라도 이제 갈아서 하면은 좋거든요. 생살 갈 때 믹서기가 좀 소리를 요란하게 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미리 갈았습니다. 부득이하게. 이거를 밥을 해서 떡을 만드는 과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빻아서 만든 떡보다는 질감은 조금 덜 쫀득거리지만 제가 먹어보니까 먹을만 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물을 부어서 떡밥을 하는데요. 이 살이 완전히 묵은 살인 거는 감안해 주셔야 돼요. 햅살이라면 이거보다 물을 좀 적게 먹을 거예요. 자, 대충 갈았는 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컵 넣고요. 물 양 맞추는 거 보여드리려고요. 이게 종이컵이고요. 180ml입니다. 두 컵입니다. 생살은 세 컵 갈았거든요. 세 컵이고요. 여기다 이제 물을 한번 넣어볼게요. 종이컵으로 물 넣어볼게요. 자, 종이컵 한 컵하고요. 두 컵하고요. 자, 물 세 컵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살이 3컵 갈면 물도 3컵 넣었고요. 그리고 이게 햅살이라면 물량은 조금 더 줄어든다는 것. 그것만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요. 떡이 질어져요. 질어지면 나중에 드실 때 조금 식감이 덜 하거든요. 이게 조금 덜 익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물을 좀 적게 잡는 게 좋아요. 이걸 한번, 이게 일반 밥솥이거든요. 한옥밥솥 하실 때는 물 조금 덜 잡으셔도 되고, 이건 그냥 일반 전기밥솥입니다. 제가 그냥 자주 이용하는 3인용짜리 아주 작은 거거든요. 자, 여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밥을 치사 눌려서 해가 지고 갖고 올게요. 밥솥에 밥이 이 상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익은 상태는 아니고 한 반쯤 익혀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간중간에 좀 덜 익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면장갑 끼시고 이렇게 장갑을, 비닐 장갑을 끼시는 게 좋거든요. 소금을 좀 넣었어야 되는데 좀 못 넣었거든요. 지금 소금을 약간만 넣을게요. 설탕 넣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걸 떡볶이 떡도 같이 할 거거든요. 물 뭉쳐가면서요. 조금씩 잡으시면 돼요. 요거를 조금 떡볶이 떡도 좀 작게 만들게요. 떡볶이 할 때 이게 좀 잘 익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가락 굵기만큼 했거든요. 입자가 아주 부드럽고 쫀득거리는 건 아니고 사래기 살 같은 걸 익혀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약간 씹히는 그런 입자가 있어요. 이렇게 물에 담갔는데요. 식히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떡집에서 떡볶이나 가래떡 볶을 때 물에 담그길래 저도 따라서 해봤습니다. 송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난번처럼 이건 밤이랑 또 오늘 팥 졸인 거를 넣고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생가루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예쁜 모양은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렇게 예쁜 모양은 나오긴 힘들겠지만 또 드시기에는 또 괜찮을 겁니다. 팥을 넣고요. 팥이 들어가면 떡이 조금 커져요. 양이 많거든요. 자, 이렇게 조금 크게 할게요. 이거는 이렇게 비닐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쌀가루가 없다면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세요. 밤통조림을 넣으시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비닐 찔 곳에다가 아예 같이 덮는데요. 이 면보장이는 물에 한번 적셔갖고 젖은 상태에 깔아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떡을 담아서 찌시면 돼요. 이 송편 속은 무엇이든 좋으니까 할 수 있는 거 넣어주시면 돼요. 통조림도 괜찮고 팥 안골을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게 당절임 해갖고 말려서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팥을 불리기만 하면 달콤한 팥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 아주 맛있는 팥 당절임 말린 거 건조 이런 것도 있으니까 강낭콩도 괜찮고 흰콩도 괜찮고 무엇이든지 넣을 수 있는 거 넣으시면 좋아요. 저는 지난번에 깨송편 했기 때문에 오늘은 깨를 안 썼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찌겠습니다. 20분만 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떡을 올리고 찔게요. 물에 담가서 식혀놓았던 것을 건져 놓겠습니다. 떡을 20분 쪘는데요. 조금 입자는 굵직굵직해요. 아주 부드러운 입자는 아니거든요. 여기다가 양이 적으니까 참기름을 이대로 바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기름을 발라놓으시면 서로 이렇게 붙지도 않고 좋아요. 떡을 하나 잘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장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떡볶이 만들어 놓은 거를 짜야 되겠어요. 종이가 너무 방수가 잘 돼서 조금 구멍을 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종이본을 깔고 하려면 이렇게 구멍을 몇 번 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젓가락이든 칼이든 뭘로 조금 매콤형만 내주고요. 떡을 넣어서 찌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깔아서 한번 20분 정도 푹 찌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썰이고 있는 쌀을 그 가루를 마저 다 익힐게요. 전 20분만 찌면 될 것 같아요. 익혀놓으면 냉장고 뒀다가 언제든지 해드실 수 있거든요. 자, 이제 한 20분 정도 쪘거든요. 자, 여기 가운데 굉장히 굵은 거 하나 보이시죠? 그거는 제가 가래떡이라고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자, 이제 요거는 방금 쪄가지고 지금 따뜻한데요. 이게 떡볶이 떡이에요. 송편 속에 넣을 팥을 삶을 걸 해볼게요. 물을 넉넉하게 붓고요. 물이 끓으면 불 끄고 뚜껑을 덮어 놓을게요. 그러면 한 몇 시간 후면 이게 팥이 퉁퉁 불어 있거든요. 시간적 여유가 없으실 때는 이렇게 계속 끓이시면 돼요. 다 불어날 때까지. 팥 물이 이제 끓었죠. 이러면은 이제 불을 끄면 돼요. 자, 이렇게 끄고 뚜껑을 이렇게 덮어 놓을게요. 그러면 몇 시간 후에 와보면 이게 불어나 있습니다. 3시간이 지났거든요. 자, 팥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끓여서 바로 불을 꺼놨더니 이렇게 불어 있죠. 생콩 상태로 이렇게 불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몇 같은 거 하실 때는 이 상태로 하시면 되거든요. 조금 더 삶아서 설탕 넣고 좀 졸일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물을 버리고 새로 갈 거예요. 속이 조금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첫 팥물은 버리고 다시 졸이면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이걸 버리고 다시 졸이겠습니다. 새물 갈아왔거든요. 이제 팥이 지금 익어가고 있는데요. 물을 좀 넉넉히 부어줘야 돼요. 팥을 푹 익힌 다음에 설탕을 넣어야 되거든요. 완전히 팥을 내가 원하는 만큼 뭉근하게 삶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설탕을 넣어야 됩니다. 이제 불을 낮춰가지고 천천히 조금 오래 삶아줄게요. 불을 낮췄기 때문에 물이 별로 많이 안 줄었어요. 조금 툭 터지려고 하기 직전인 것 같아요. 설탕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설탕은 취향대로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4스푼만 넣겠습니다. 그래도 팥이 조금은 달아야지 팥이 국물 거의 다 졸았거든요. 그만 끓이려고요. 이 정도면 건져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팥이 충분히 익힌 다음에 설탕이 들어가야 됩니다.